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말이죠. 화요일 오후 7시 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바쁘게 지금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화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요. 이 러닝샷의 바람으로 지금 내가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샷에다가 내가 지금 러닝샷에다가 이저핀 마이크를 다른 게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화면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타스캠 녹음기를 구입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타스캠 녹음기가 이제 두 개가 보입니다.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내가 그 타스캠 녹음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손에다 들고 녹화를 했던 이 녹음기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녹음기였는데, 이 녹음기는 값이 저렴한 타스캠 녹음기 중에서도 값이 저렴한 녹음기라 이 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LR 그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새로 구입한 이건데요. 새로 구입한 녹음기는 이 높은 버전의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녹음기보다 비싼 녹음기라고 내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게 지금 초점이 맞췄죠? 예. 지금 이게 XLR 단자입니다, 이게. 예. XLR 단자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십시오. 여기다 핀 마이크를 보세요. 지금 핀 마이크를 여기다 연결했잖아요. 이게 핀 마이크 줄입니다. 보세요. 쭉 나와가지고, 네, 여기. 가슴에 달렸죠? 예, 쭉 나와가지고 가슴에 달렸습니다. 여기다 핀 마이크를 연결한 겁니다. 이 녹음기는 어떤 그냐면 사트랙인데, 그러니까 네 개의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동시 녹음되는 그런 그 녹음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네 가지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동시 녹음되는 마이크다 이겁니다. 내가 그한 손으로는 또이 촬영기를 잡고 한 거라 이좀 화면이 이거 이 마, 이거는 내장된 마이크인데 이거는 내장된 마이크인데 어떤 성질이냐면 말이죠. 이렇게 마이크를 젖혔다 오므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내가 XLR 단자에다가 이거를 그핀 마이크를 연결한 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타스캠 사트랙 녹음기입니다. 사트랙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트랙은 뭔가 하면은 네 가지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동시 녹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명이 각자 이 마이크 하나씩 차고, 핀 마이크를 각자 하나씩 차고, 4명이 쭉 돌려앉아서 이제 좌담을 한다 할 경우에는, 네 가지 마이크에서,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동시 녹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타스캠 녹음기가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타스캠 녹음기가 굉장히 음질이 탁월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이 타스캠 녹음기가 들어있는 그 박스거든요. 포장된 박스인데,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타스캠 녹음기는 티약이라는 오디오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낸 녹음기라 음질이 탁월하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밑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손으로 가리키겠습니다. 손끝으로 가리킨 부분을 보십시오. TEAC, 티약이란 얘기죠. 티약 코퍼레이션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일본 브랜드죠. 그러니까 도쿄 재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티약 코퍼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티약이라는 거는 오디오 브랜드인데요. 티약에서 지금도 오디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디오가 티약 제품이 팔리고 있거든요. TEAC, 요 보이시죠? TEAC. 이게 티약이라는 얘기입니다. 티약 코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티약에서 만든 오디오 제품이 지금도
온라인에서도 팔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약에서 만든 녹음기가 이 다스키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오디오 제조 회사에서 만든 그 녹음기라 아주 음질이 탁월하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 타스캠 녹음기에다가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타스캠 녹음기로 이제 녹음이 되는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타스캠 녹음기가 두 가지인데, 이거는 전번에 내가 사용하던 이 DR05, 이거는 그좀 값이 저렴한 거고, 이거는 그 기존에 이거보다 값이 월등한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XLR 단자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트랙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명이 쭉 둘러앉아서 네 명이 이제 핀 마이크 하나씩 차잖아요. 가슴에 핀 마이크 하나씩 차고 네 명이 쭉 둘러앉아서 좌담을 한다 하면은 네 명이 그 얘기하는 얘기가 동시에 녹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든가 또는 한 사람은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노래를 한다. 그래 한 사람은 노래를 하는 사람도 마이크를 찾고 이제 얘기를 한 사람도 마이크를 찾다. 그한 사람은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그 말하는 소리와 노래 소리가 동시에 녹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동시에 녹음이 되는 그런 그 녹음기다 이렇게 했고, 아까도 했지만 이 내장된 마이크는 이렇게 젖혔다가 45도로 젖혔다가 또 오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왜 젖히냐면은, 이 내장된 마이크는 왜 젖히냐면은, 내장된 마이크를 45도로 이렇게 젖혀서, 여기다 핀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고, 내장된 마이크를 이렇게 45도로 젖혀서, 말을 하면 말이죠. 그, 와이드 스테레오가 녹음이 되는 겁니다. 와이드 스테레오. 그러니까 스테레오 중에서도 이제 그, 폭이 좁은 스테레오가 있고, 좀더 강한 스테레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간감을 강조하는 와이드 스테레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장된 마이크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다 지키고, 양쪽에 마이크를 45도 각도로 지키고, 이렇게 말하면 와이드 스테레오로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 내장된 마이크는 이렇게 오므렸다, 이 45도로 각도로 넓혔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여기는 건전지인데요. 이 건전지가 A2 건전지 있죠? A2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녹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트랙 녹음기니까 어떻겠어요? 강력한 녹음기잖아요. 이 크기도 내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타스캠 녹음기보다 훨씬 크죠? 큽니다. 무게도 훨씬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타스캠 녹음기보다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XLR 단자가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스캠 녹음기는 아주 음질이 탁월합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그 녹음기도 사용을 해봤고 그런데 이참 타스캠만 못해요. 이게 제일입니다. 타스캠이 아껴져 있지만 타스캠은 티약이라는 그 오디오 전통적인 오디오를 만들던 그런 회사에서 만든 그 녹음기이기 때문에 아주 음질이 탁월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내가 굉장히 그 일하다 들어가 바빠가지고 러닝샷 바람에다가 그냥 러닝구에다가 그냥 그핀 마이크를 단 채로 이렇게 막 촬영을 하기 때문에 화면도 좋지 않게 이제 그 촬영이 됐을 테고, 그렇지만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구입한